metaphors, pervasive in every language and throughout human thought. 그냥 은유잖아, 은유. 은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비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 자, 은유는 만연하는 이런 뜻이거든. 어디에나 있는 이런 뜻이잖아. 은유는 만연하다. 모든 언어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각에. 이런 뜻이죠. Whether you come from Mongolia or Tierra del Fuego. 여러분이 몽고에서 왔든, 퓨에라 델 퓨에고에서 왔든지 간에. And 그리고 they are wired into the human brain as early as infancy and toddler food. 자, 그리고 그들, 즉, 은유는 자, 내장이 되어 있다. 인간에 대해. 자, 유아기 때. 그리고 toddler, 유아, 영아기 때. 만큼이나 일찍. The linguist Mark Johnson calls this process conflation. 자, 언어학자인 마크 존슨은 이 과정을 융합이라고 불렀다. 자, babies, he says, are not mentally capable of full avoiding, separating the experience of one thing that is often associated with something else in their lives. 자, 그가 말하기를 아이들은 자, 정신적으로 뭐뭐할 능력이 없는 거지. 완전히 분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 하나의 경험을. 그것들은 자, 종종 something, 그들의 인생에서 그 밖에 다른 것과 associated,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의 경험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지. 아이들은, 아, 맞아. 내가 이때 이 경험은 이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이 경험은 이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아직 구별을 못 하잖아.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affection in infant experiences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warmth and security of being physically held. So she conflates the two experiences, being close to someone physically conflicted or equated with the security that closeness creates. 문장만 엄청 기네. 예를 들으니까 이제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또. 예를 들어, affection. 한 아이가, 아이라고 할게. 완전 꼬맹이잖아. 한 아이가 경험하는 감정은 보통 뭐가 연관되어 있다? 따뜻함과 안정.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자, 신체적으로 이렇게 안겨 있는 거잖아. 신체적으로 안겨있는 따뜻함과 안정과 연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 지금 여자아이로 보고 있는 거야. 그 여자아이는 융합한다. 그두 가지 경험. 즉, 포근한 감정과, 그 다음에, 안한 감정이잖아. 안정감 이렇게는. 이 평안한 감정. 이두 가지 경험을 융합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누가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컨플릭트, 충돌하는 게 아니고 똑같게 되는 거지. 안정과 똑같게 되는 것이다. 자, 그 가까움이 만들어내는 안정과 똑같게 되는 것이다. Later in life, 인생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물론 we learn that affection and physical warmth are not the same thing. 자, 우리는 배우게 된다. 자, 이 감정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따뜻함, 포근함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because they were in our infant experience. 자, 그들은 우리의 유아기적 경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we seize, 이거는 멈추다. 그 다음에 continue는 계속하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는 계속하게 된다. To link that conceptually. 그것들을 개념적으로는 같은 걸로 연결하게 된다. 계속해서 연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시죠.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답은 4번이야.